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어제 제가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캠핑 갔다가 와서 지금 오늘 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어제 초미세먼지가 꽤 되게 안 좋았었어요. 초미세먼지가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샤워하고 마트 가는데 와 갑자기 몸에 그 느낌 알죠? 코 쪽이 따가우면서 이그 호흡기 쪽이 뭔가 그런 열이 느껴지면서 등 뒤쪽으로다가 몸살기가 싹 오는 그 느낌. 갑자기 씻고 나니까 뜨거운 물로다가 한번 싹 돌고 나니까 그때 올라오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진짜 제가 방송 안 켜고 해먹는 스타일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삼겹살 굽는 거 하고 김치찌개 끓여갖고 같이 먹어볼 건데, 진짜로 제가 다 귀찮아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없이 그냥 제가 진짜 여기다가 끓여갖고서는 먹을 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끓여놓고 뭐 TV 좀 보고 밥 앉혀놓고 해서 다 되면 먹을 때 먹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괜찮은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일단은 뭐 얘네들은 그거예요. 그냥 뭐 쌈채소구 하니까 고기도 오늘 식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지금 한근 조금 안 돼요. 558g인데 다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을 찌개에 쓰고 할 거예요. 일단은 마늘. 진짜로 오늘은 저뭐 맛을 내고 이런 거보다 그냥 평소 제가 있는 재료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칼질도 많이 안할 거예요. 꼭 이럴 때 다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은 칼질도 뭐 많이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할게요. 마늘. 자, 일단 찌개는요, 원래는 여기다가 할 거예요. 원래는 여기다 해야 될 사이즈인데 넉넉하게 냄비에다가 하세요. 좀 큼직하게. 자, 뭐 넣었는지 보세요. 일단 대파 처음부터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마늘, 그리고 김치. 김치는 완전 푹 익은 거. 진짜 완전 푹 익은 거. 가위로. 꽁댕이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김치국물. 자, 여기다가 고기 한 줄. 지금 불안 켰어요, 지금. 자, 고기 한줄 넣었고요. 두부. 요거는 구이 해 먹을게요. 이렇게 두부도 넣어줬어요. 요거는 구워 먹을 거. 그리고 포인트인데, 저는 이거 새우젓 넣어요. 한 숟갈. 아싸리 간. 자, 물한 컵, 두 컵. 불 켜주고요. 국물이 모자랐으니까 고춧가루 살짝 더 넣어주고요. 후추 살짝. 자, 여기서 살짝 팁인데, 지금 보시면 김치찌개인데, 물 양이 찌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양이에요. 약간 김치찜 느낌? 중간에 물을 추가해 줄 건데,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지 마세요. 거기 나름 포인트. 됐죠? 이렇게 자작하게 끓이다가 중간에 물을 조금씩 추가해 주는 형태. 그래야 맛있어요. 얘는 끝난 거야. 이제 됐어요. 내비 둬요.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서 하려고 한 거고 그냥 일로 가면 돼요. 자, 이제 고기 갈게요, 고기.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데 요거 전설의 요리도구.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진짜 전설의 요리도구예요. 요즘 잘안 나왔어. 와, 삼겹살 비싸더라. 요거 세 덩어리 15,000원이 돼요. 물론 식당에서는 1인분에 15,000원이지만 얘는 열 올리게
켜두고요. 요 팽이 제가 알려드렸죠? 요 선 따라서 컷 해서 드시면 된다. 두부 재료들 잘 섞이게. 푹 끓이면 돼요. 새우젓을 넣으면 시원해집니다. 자, 이제 고기 구울게요. 한번 느슨하게 마사지 한번 해주고 갈게요. 버섯. 두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살짝 고기에. 아, 진짜 집밥이다 이거. 와, 고기 진짜 좋다.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으아. 이렇게 삼겹살 기름을 묻혀줘야 돼. 삼겹살 기름이 너무 안 나온다 얘는. 또 너무 안 나와도 곤란하네. 원래 기름 안 나오는 게 좋은 고기라고 하거든요, 다 어르신들이. 자, 살살 고기 커팅을. 자, 버섯도 다 볶아줬고요. 아이고, 아, 배가 더 고파지네. 이거 먹으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두부에 삼겹살 기름 묻혀서. 아이고.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자, 오늘은 정말 제 집밥 스타일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찌개는 조금만 더 끓일게요, 뭉근하니.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밥을 꼭 넣어야 돼요, 고기에. 그리고 한 점, 쌈장, 버섯. 이렇게 일단 한 쌈.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미세먼지 있을, 응? 이런 거 버섯 하나 통으로 그냥. 불을 살짝 줄일게요 이제. 한 템포. 한 템포 느긋이. 고기, 쌈장, 마늘, 버섯. 이렇게 뚝딱 진한, 진하고 시원한 김치찌개 완성. 아우.
아우 풀리네. 아, 이거 풀리네. 아우, 진짜로. 이게 여러분, 진한 거는 뭔가 몸이 허하다 싶을 때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런 거는 이제 몸이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뭔가 깔끔하게 씻어내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거, 그런 거. 아우, 시원해. 밥 넣고 마늘 쌈장, 고기 큰 거, 팽이버섯, 잘 쪄진 김치. 찌개두부 갑니다, 찌개두부. 근데 진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몸이. 자, 이게 구우면 수분이 쭉 빠지거든요. 김나는 거 보여줘. 이게 겉에가 쫄깃해지는 그 느낌 있죠? 잘때땀 빼라고요? 집 온도를 24도까지 올리긴 했어요. 맛있다. 근데 오늘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술도 안 땡기는데? 원래 삼겹살에 그냥 먹으면 아쉬운데, 안 땡겨요, 그냥. 어제도 캠핑장 가서 술안 먹었거든요. 와, 땀샘이 터집니다. 땀샘이. 먹고 비타민 먹고 그냥 냅다 자버리면은 괜찮을 거야. 아, 몸 풀립니다.
아, 찌개가 진짜 엄청 시원하게 잘 됐어요. 일제가. 볶은 김치 해도 되는데, 시원한 맛은 그냥 김치가 더 낫죠. 와, 이거 뭐 깻잎만 엄청 많이 주고 깻잎밭이 남은 거. 상추 많이 사올 걸. 난 세트라서 얼추 비율이 맞을 줄 알았더니. 아우, 개시원해. 이게 저 포함해서 어제 제 주변에 세 팀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괜찮을까? 과연 그들은 괜찮을까? 아, 배부르다, 이제. 요 김치찌개 같이 끓였어요. 요거 제가 집에서 해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취요리 하듯이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괜찮은 레시피. 아이고. 정신없이 먹었네. 와. 배가 확막 미친 듯이 불러온다. 이게 급하게 먹으니까 먹고 끝난 다음에 계속 배가 불러와. 마스크 꼭 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약볼 게 아닙니다. 아, 미세먼지 맞았다 싶으면 바로 삼겹살 패치해 주시고, 예, 백신 맞으시면서 그렇게 겨울 잘 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겨울 많이 남았어요. 독감 예방접종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건강할 때, 좀 쌩쌩할 때, 컨디션 좋을 때 맞아야 돼요. 맞고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